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네. 네, 옆에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성경이 다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신앙적인 지경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하고 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러니까 철저히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어르신이다,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수를 아브라함이라고 복수를 붙였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한 가정의 그냥 어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너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명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치신 하나의 표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99세예요. 99세. 다 큰 어른인데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복음의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졌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8장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그에게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앙의 중심이 외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길을 찾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상황의 중심의 상황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따지면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뒤바뀐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이 축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 저희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분이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 많이 변했어요. 대부분 이제 제자분을 받으면서 변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가 장사를 꽤 잘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유하고 저것도 부유하고 감사한 건 많겠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거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 뭐가 부족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채우셨는데 뭐가 부족할까? 고민하는 중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복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얘기했더니 그야 그런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기도의 지경이 우리 기도의 범위가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지경으로,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열방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삶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당시 죄악에 가득 찬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의 모습으로 뒤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요, 마음의 여유, 또 삶의 여유가 넘칩니다. 짜증날 만한 일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삶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회사에서 일명 갈고리 상관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맨날 막 갈고대고 막 야단치고 욕하고 막 트집잡고 핀잔하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동물이 이 존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으면 나중에 그 핍박이 익숙해져가지고 핍박을 안 받으면 오히려 불안해. 핍박을 안 받아. 욕을 안 받으면 막 불안하고 한번 짜증을 듣고 또 핀잔을 듣고 또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안정을 취하는, 안심을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격이 바뀌어. 성격이 바뀌었어요. 야단을 안 치고 짜증도 좀 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오히려 불안해. 불안해. 이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부장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요즘은 짜증도 안 부리시고, 왜 화를 안 내십니까? 불안합니다. 화를 좀 내고 빨리 가면 좋겠는데 화를 안 내니까 24시간이 대기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끝났는데 반쯤에 혹시 전화 걸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짜증낼 만한 이건데서 짜증내지 않고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는 가족도 살고 내 주위는 이웃도 살고 동료도 살고 부하들도 살고 다른 남들도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일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세 명의 사람을 만날 때 그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날씨가 더운 날에 자기가 장막 그 문 앞에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어요. 야,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가서 영접한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만무의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날씨가 대낮에는 40도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40도 가까이 딱 됐대요. 열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사는 것이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열풍 불면 더 더우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그런 더위가 이스라엘 지방에는 아주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대낮에 잠을 자는 그런 시간도 있대요. 잠을 자는 시간. 남미도 그렇거든요. 남미도
점심시간 먹고 나서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민은 그 창문에, 이 창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나무로 창문을 덮으면 깜깜이잖아요. 그럼 대낮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자는 거예요. 잘 때는 아무도 안 건드려서. 왜? 짜증나는 시간이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 짜증나는 시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도 하기 싫은 귀찮은 시간에. 근데 사실 고대 문화 특징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특징은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는 조금 특별해 보여요. 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이 뜨거워서 어떤 사람도 맞이하기 싫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장막 넘어 있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땅에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말해요. 3절이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뭐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나가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지금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한 족장의 한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나이도 99세였어요. 아마도 그는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고 완전히 삶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친절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탁 빠지고 나면 누가 툭 치고 가도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데 하, 친구 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동차 누가 휘앙 가도 아이고 바쁜가 보다. 옛날에는 막 별의별 욕이 다 나지. 얼굴도 다 나지, 사람.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딱 보면 알아요. 딩글에, 모두 좋아. 실수면서, 실수면서. 꼭 미친 사람처럼 그냥 웃으면서 다니고. 너무 얼굴이 달라요. 상냥해져요, 상냥해져요. 친절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깊은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니까. 친절해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친절해지니까 장막문에 있는 세 사람에 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시켜서 떡을 만들게 하고 하이적인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가져왔어요. 그래 그들을 잘 대답했어요. 오늘 일이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일이 아브라함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행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뭘 최대한의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최고로 대접하고 가치를 올려드렸더니 그 일이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가 된 거예요? 일상이 된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된 거예요. 그 삶이 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적인 삶이 참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매 순간 하나님께 하나듯 기쁨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예배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좋은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적인 삶을 받으시고 기뻐서 어떡합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후사에 관한 약속 안 하셨습니까? 계속 하셨어요. 그죠? 계속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인 날짜를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날짜. 그죠? 내년에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주셨을까요? 이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관한 약속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실 때 날짜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시고 묵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횃불 언약으로 맹세도 하셨어요. 할례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신 거예요? 그에게 날짜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원래 본질이 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내 인생 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날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날짜부터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 그때까지 안 그러면 죽어요. 날짜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살아나시면 날짜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날짜부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고 날짜부터 받으려고, 그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면 그럼 난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날짜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 괜찮거든요. 저 같은 사람 놓치면 큰일입니다. 목사들한테 또 하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한테 안 하나님 보면 야, 네가 날짜를 아직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겠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면 그다음부터는 너에게 날짜는 중요하잖아. 내가 알아서 네 인생 챙겨줄게. 내가 너 인생 알아서 인도해줄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시기 이제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남에 대한 관심, 열방에 대한 관심, 복음을 위한 관심을 뒤바뀌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까지도 책임져주시면서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의 삶은 축복의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그가 축복의 삶을 받아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 선사하고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씨름하는 가운데서
쪽쪽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넓적다리뼈를 쳐서 그를 완전히 주저앉힌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겼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그가 모든 일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부족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전해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었습니다. 다 전해줄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개런티하신 게 있어요. 개런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두 인생 주되심을 고백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 개런티하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그게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사라가 어떻습니까? 사라가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아셨어. 속속들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지에서부터 오는 의심을 다 아세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의심을 펼치지 못하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한번 따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해? 가능해?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믿음의 온전성을. 우리 믿음의 온전성. 너가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내 길을 바라봐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의 놀라우신 그 역사 가운데 너가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네.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아니에요. 고백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길을 이끄실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요. 12년 전에 한국 처음 떠날 때 제가 남미로 갈지도 몰랐고 제가 호주로 올지도 몰랐어요. 사실 제 뜻대로 된 것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끄실 때마다 날 이끄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곳에 갈까 참 기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세 대륙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게 참 제 마음속에 기쁨이 돼요.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전복적으로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그 주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길은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해져요.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조급해서 막 어떻게 하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난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내 지금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해야지. 담대한 사람한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매력을 느껴요. 안 그랬습니까? 야,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땅의 진짜 사람. 아주 담대해. 감사한 사람.
그러면 기회가 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회는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절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인 거예요. 악을 붙잡기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참으로 벗으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주되시면 언제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의심의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주되시는 아버지 주의 놀라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시사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행복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를 통하고 다시금 우리 인생을 보니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것이 아니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메시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령도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주신 아버지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